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사용관차장은 여행주를 꼽았습니다. 여행주들 이제는 뭐 해외여행 많이 가시려고 하시니까 뭐 좀 기대는 있는데 주가도 뭐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짓눌려지네요, 자꾸.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시장 좀 어려울 때에도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있었어요. 네네. 카지노라던가 여행주, 이런 항공주 쪽에 움직임들이 있다가 장 후반에 점점 더 지수의 상승폭이 키워지다 보니까 네. 일중 고가 형태로 끝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떤 수급 자체가 월요일에 블랙먼데이와는 또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게요. 그때는 약간의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밑에다 받쳐놓고 개인들을 던지게 만든 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뉴스들이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 패닉 셀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건 전부 다 시스템의 계획 하에 이걸 매도하는 것이지 절대 패닉셀링 아니에요. 개인들이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던진다라고 하면은 패닉셀링이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지금 보면 개인이 코스피에서 5천억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패닉 바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1,3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용 잔고가 많이 안 줄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 네.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한다. 이렇다고 하면 지수의 회복이 조금은 요원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행주, 어제는 굉장히 힘을 잘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조차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시장 환경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나가고 정말로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행주에 봐야 될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일본 쪽에서 무비자 입국 허용을 했어요. 이게 당장은 아니고요. 10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허용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미리 또 선제적으로 완화가 됐었던 부분들이 PCR 검사의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의 보복 소비에 기저효과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는 돼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도 중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만은 없는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도 단기적인 시각에서 저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현재 뭐 시장 흐름은 시장 대비로는 그동안에는 원활했어요. 그래도 수급이 붙어있다 보니까 조금 꺾이는 구간에서도 팔지 않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히려 조금씩 사주면서 반등도 시키고 했었는데 과연 이 하락이 어디에서 멈출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참좋은여행 이런 쪽의 여행사 관련된 종목들이 일본 무비자가 열리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주들의 흐름을 하나씩 좀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관련된 종목들. 네, 일단 제가 뭐 최선호주로 잡고 싶은 건 사실상 좀 과점 사업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투어라던가 네. 이런 모두투어 같은 사업자들을 아무래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일본 쪽은 지금 이제 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은 코로나 제로 정책, 아직까지도 봉쇄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 중국의 하늘길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은 요원합니다. 이게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여행 노선 중에서 특히나 LCC 이런 쪽에서도 7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해왔던 게 일본 쪽입니다. 네. 일본 노선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열렸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위 사업자 이 굉장히 팬데믹 기간에 어려운 기간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구조 조정이라든가 정말 뼈 아픈 재살 깎기, 뼈 깎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려내고 난 뒤에 정말로 난립하던 아주 소규모의 업체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됐다는 거죠. 네네. 구조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살아남은 업체들이 지금의 이런 일본 무비자 정책의 수혜를 나눠가질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완화 방침 밝힌 이후에 한 주간의 일평균 일본 여행 예약 건수만 보더라도 작은 중소형단의 여행 업체들보다는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이런 쪽의 여행 예약 급증률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너무 작은 업체들, 물론 수혜를 같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들의 수급 유입이 얼만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큰 업체들 상위에 두 개 정도라고 보게 되면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굳이 조금 더 보자고 하면은 네. 롯데 관광개발 이 정도까지 수급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선호주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거, 예. 일단 저는 좀 모두투어를 이제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하나투어가 업계에선 1위가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두투어를 조금 보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수급 쪽에서도 보게 되면 시세가 꺾이는 구간에서도 특별한 수급들의 이탈이 확인이 안 된 종목이에요. 그만큼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래도 거의 지속적인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 물량만 계속 빠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도 이 물량들을 위로 올려서 사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121선, 이 저항선을 기점으로 해서 완벽한 돌파를 강하게 위로 올려서 사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도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모아가는 듯한 그런 차트들이 만들어지면서 121선 어제는 강한 돌파, 오늘은 네. 또 하향 돌파 이런 식의 파동이 약간 횡보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 허용했고 입국자 수도 일본에서 상한시켰어요. 이미 상한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철폐를 시킨 거죠. 입국자 수의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동시에 많은 인원들이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 해외여행 예약 중에서 일본 여행의 예약 비중이 거의 60%까지 올려왔다. 라는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거리에 있고 네. 가기 쉬운 여행지로 분류가 되면서 인기 여행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여행의 지표로서 제일 첫 번째로 보기에 적합한 지표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모두투어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좋습니다. 현재가 부근부터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마지막 하단 일봉 2평선까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6,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한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1차 2만 원, 정고점 부근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에서 2만 원, 그리고 2차에서는 2만 2천 원까지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두투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여행주들의 앞으로 조금 시장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사흥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